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차량에 우리 스크래치라고 보통 표현하죠. 내가 스크래치를 유발을 했든 아니면은 제3자 또는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주차를 해놨는데 돌멩이가 튀어서 왔다. 뭐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내 차의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났다. 여기를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어제 목격한 그곳입니다. 보시죠. 오늘은 이 차량에 있는 도장면에 스크래치라고 보통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도장면이 파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컴파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복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지울 수 있는 그 스크래치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도장면이 파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컴파운드로도 제거가 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하이퍼쉴드의 나노 컴파운드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너분들이 사용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문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문댔다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런 앞에 범퍼라든지 뒤에 범퍼에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문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는 있어요. 근데 사각지대를 벗어나려다가 이게 문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도로 위에 꽃갈콘을 내가 살짝 쓱 민다든지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때를 요 나노 컴파운드를 이용해가지고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부분을 시공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차를 해야겠죠. 그래서 세차를 하고 나서 요 부분만 어느 정도 세차를 하고 나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깨끗해지고 올게요. 자, 오늘 일단은 여기 부분만 어느 정도 세척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의 필요한 준비물, 컴파운드를 사용하고 나서 닦을 그냥 막타월, N09 막타월이고요. 두 번째, 나노 컴파운드,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점원 패드, N09 원형 점원 패드인데 여기에 검은색 부분을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쉐키 잘 흔든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트림에도 이렇게 조금 묻어있긴 한데 보통 요거는 사실 오너분들도 신경을 잘 안 쓰긴 하세요. 왜? 나중에 교체하시거든요. 여기 도장면에 노란색으로 묻어있는 페인트도 보이고요. 어느 정도의 스크래치가 보여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이게 쓱 어떤 차가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하이퍼쉴드 컴파운드로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극소량 어플리케이터에 이렇게 짜주시고요. 지우고 싶은 그 기스 부분을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컴파운드를 사용하실 때는 넓은 부위를 하기보다는 좁은 부위를 점차 반복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컴파운드의 약재가 사라질 때까지 문질러 봐요. 문지르고 컴파운드 약재가 어느 정도 다 소모가 된 것 같으면은 일단 한번 닦아보는 거죠. 닦아봤더니 여기 부분에 노란색은 조금 더 문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살짝 처음에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 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워졌어요. 이럴 때는 한 번 더 똑같은 그냥 점원 패드에다가 극소량 묻힌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힘이 더 들어가니까 극소량으로 작은 부분씩 천천히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위아래로 끄짝끄짝. 자, 여기 닦아보면은 처음에 여기 노란색 페인트 같은 거 묻었던 부분 일단 노란색 페인트는 지워졌죠. 그리고 여기 앞에 스크래치가 바람처럼 이렇게 쓱 나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다 지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손톱으로 막 이렇게 긁어봤을 때 도장면이 들어간 경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인 경우나 들어간 경우 또는 내가 재도장을 해가지고 이 도장면에 있었던 도장의 파편처럼 페인트가 벗겨진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컴파운드를 문지른다 하더라도 복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경우에는 도장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사실 여기도 지금 조금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오너분들도 컴파운드 하나 이용하시면은 지금 스크래치는 이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도장이 좀 이렇게 울푹 들어간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덴트를 해주시거나 해야 되는데 이 노란색처럼 원래 이 노란색이 여기에도 묻어 있었어요. 이런 노란색이 다 지워졌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옆으로 있었던 스크래치는 다 지워졌어요. 여기까지는 컴파운드로도 가능하니까 혹시나 내가 좀 주행이 서툴거나 아니면은 나의 차가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빠르게 기스를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퍼쉴드 컴파운드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패드도 아니거든요. 폴리싱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떤 패드를 이용해야 돼요 보통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냥 점원 패드, 우리가 보통 유막 제거할 때 이 주황색을 쓰는데 반대편에 있는 검은색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왁스 작업하실 때 여러분 혹시나 왁스에 내가 어플리케이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황색 부분 말고 이 검은색 부분을 이용해서 왁스를 펴 바르셔도 됩니다. 굉장히 조밀조밀한 밀도가 있는 스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N09의 그냥 원형 어플리케이터고 가지고 계신 걸 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로 타월로 이렇게 쓱 닦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지금 여기 부분만 지금 극소로 뭐 세차를 하고 나서 컴파운드 시공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컴파운드로 인해서 진짜 뽀독뽀독한 그런 도장면이 됐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뭐 탈지제를 써주셔도 되고요. 탈지한 다음에 해도 되고, 꼭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고체 왁스라든지 아니 왁스라든지 그런 거를 꼭 발라주셔야 여기 부분에 방어성이라고 하죠. 외부의 오염물들을 방어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고체 왁스를 바르는 이유도 뭐 광도 있고 비딩도 있고 슈팅도 있겠지만, 보통 왁스를 바르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옆으로 삐껴치기 같은 그런 스크래치는 방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왁스가 정말 저가의 왁스라도 바르는 거랑 안 바르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꼭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왁스까지 마무리해주시고 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이퍼쉴드 나노 컴파운드 제품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사용한 이 나노 컴파운드를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3일간 몇 퍼센트를 할까요? 자, 퍼센테이지는 직접 밑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올라간 이 나노 컴파운드를 밑에 하단에 더보기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09의 정승하였습니다. 한시 팔 아파요. 팔 아파. 이래서 광택기를 사시나 봐요.